평면 좌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하기에 앞서서 이거 뭐 중3 때 피타고라스 때 한 거랑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수학이 달라지진 않지.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건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 요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갈게요. 차원이야, 차원. 1차원. 수직선이라고 부르죠, 우리. 2차원. 평면, 좌표. 또는 좌표 평면 이렇게 얘기도 해요. 3차원. 공간 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수직선은 실수축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점 A라는 점이 있으면 이 A는 순서상을 한 개로 나타내죠. 알겠습니까? 순서상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걸 먼저 배워놓자 이거야. 애들이 이거를 잘 좀 개념을 못 잡더라고. 수직선은 하나야. 그럼 평면좌표는 여러분 알다시피 X축, Y축이 있죠. 그럼 한 점 A가 있으면 이 A는 X, Y라는 순서상으로 표현을 한다 이 얘기지. 점을. 알겠지? 그러면 이만큼 X만큼 원점으로 가고 Y만큼 원점으로 가라 이 얘기죠. 그럼 공간좌표는 이렇게 되는 건데 공간처럼 보입니까? 입체적으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점 A가 있으면 이 A는 이러한 직육면체를 생각하면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이제? 보입니까? 요 점이 A라고 하면요. A점은 X, Y, Z 하나를 더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X축으로 원점으로부터 X만큼 가고 Y축으로 Z, Y만큼 가고 Z축으로는 Z만큼 올라가면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공간에 있는 점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왜 먼저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하는 거랑 여기에서 하는 거랑 여기에서 하는 거랑 차원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더 늘어나 똑같은 모양이 늘어날 뿐이지 공식이 달라지진 않는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공간좌표는 이과생들만 배우는 거고 문과는 배우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중3 때 평면좌표에서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했던 거 기억나요? 두 점 평면좌표예요. 이거를 우리는 수직선 한 개 있다. R1승. R2승. 수직선 두 개 있다. 실수축. 얘는 3차원 3승.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2차 공간 평면좌표에서 두 점이 있어. 그럼 두 점이 있으면 X1, Y1, X2, Y2를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아이고 답을 얘기했네. 두 점을 연결한 거리라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선분. 최단거리지 항상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게 공식이 뭐가 됐었어? 중3 때 배웠던 거 떠올려봐. 그렇죠. X2 마이너스 X1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 제곱이 된다. 이해돼요? 그러면 거꾸로 이 가운데 걸 했는데 수직선으로 가면 이게 없는 거지. 이게 없으면 루트 제곱 없어지잖아. 없어지고 뭐 남겨? 절대값 남기죠.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뭘 남겨? 절대값. 그러면 공간으로 가면 이거 오히려 길게 늘려서 Z2 빼기 Z1 제곱이 더 들어가는 것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평면좌표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선분이고, 아 물론 다 선분이야. 수직선에서는 두 점이 만약에 A, B점을 B라고 하면 AB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절대값 A 빼기 B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야. 됐죠? 그러면 공간에서는 여기 Z가 하나 더 늘어나면 된다. Z좌표끼리 빼고 제곱을 더한 거. 됐어요?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중학교 3학년 때 했으니까. 끝! 개념 체크 1번. 어? 이거 하나네. 수직선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빼고 절대값 거리니까 얼마? 6. 이거 빼고 절대값 3. 이거 빼고 절대값 3. 얘는 4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AB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X좌표끼리 빼고 제곱 6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 4제곱. 그래서 36 더하기 16? 52. 그럼 2루트 13인가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6 플러스 4. 은근히 있더라고.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2번 두 점 사이의 거리 AB가 3루트 5래요. 그러면 얘는 공식으로 이제 할 건데 이 공식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 공식은 항상 루트가 나오죠. 그래서 양변 제곱. 알겠죠? 그래서 루트를 없애고 쓰자. 그래서 X좌표끼리 빼고 제곱 9. Y좌표끼리 빼고 제곱 A 플러스 4의 제곱. 3루트 5의 제곱, 3도 제곱, 루트 5도 제곱, 9, 45. 그래서 A 플러스 4의 제곱은 36. 그러면 A 플러스 4는 뿔마 6.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 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래서 A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답이죠. 이게 이제 그림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면 이 답들이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냐. 좌표 평면이 있어. B점은 딱 정해져 있어. 6, 마이너스 4로. A점은 X좌표만 정해져 있는 거야. X좌표가 얼마로? 3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X좌표만 정해져 있어. 이때 B로부터 거리가 3루트 5가 되는 A점의 좌표가 2하고 얼마다? 2하고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초록색 길이가 3루트 5라는 거지.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얼마인 원을 그리면 3루트 5인 원을 그리면 요 X좌표가 3인 데서 만나는 Y좌표가 2하고 마이너스 10이 되는 원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바꿀 수 있죠. 이게 항상 여기 단원 이후로는 평면좌표 단원 이후로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번 무슨 삼각형이냐 그러면 세변의 길이를 구해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AB X좌표끼리 빼고 제곱 4, Y좌표끼리 빼고 제곱 루트 8이죠. 이거 2루트 2 끄집어내지 마세요. BC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 32죠. 그쵸? 얘도 4루트 2 빼지 마시고요. CA 세변의 길이를 구해보는 거야. X좌표끼리 빼고 제곱 36, Y좌표끼리 빼고 제곱 4. 그러면
안 빼면 얘 제곱이 이거 두 제곱의 합이랑 같다라는 게 바로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또는 CA가 빗변이면 누가 90도? 그렇죠? 각 B가 90도예요. 삼각형 그려보면 여기가 CA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보여. 여기가 B지. 그래서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로. 됐습니까? 그럼 얘 넓이 어떻게 될까요? 좌표평면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이 AB 길이 얼마야? 2루트 2. BC. BC 얼마야? 4루트 2. 그러면 삼각형 넓이 ABC라고 써요. 그러면 2분의 1, 얘는 2루트 2 곱하기 4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와? 8. 됐습니까? 네, 요거를, 자, 너네 이게 길이가 두 개가 똑같이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두 개가 똑같이 나오면 이등변이고 두 개가 똑같은데 피타고라스도 만족하면 직각 이등변이고 이등변 삼각형이어도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있겠죠? 세 변의 길이 알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수직 내리면 여기 2등분 되니까 2분의 B 해가지고 높이 구할 수 있어 없어? 피타고라스 쓰면 구할 수 있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좌표평면에서 넓이를 세 점의 좌표를 줬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적어줄게요. 필기를 하세요. 단 하나가 원점이어야 돼. 원점 A, B, B점은 C, D라고 할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 S는요. 2분의 1 절대값 AD-BC 이렇게 됩니다. AD-BC 외항의 곱 빼기 내항의 곱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근데 이건 단점이 뭐야? 하나가 모일 때만. 원점.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거 못 쓰잖아요. 할 수 있어요. 평행 이동. 삼각형을 평행 이동한다고 넓이가 달라져? 안 달라져? 어? 넓이 안 달라져. 그래서 하나를 원점으로 만드는 거야. 얘를 원점으로 만들면 X축으로 플러스 1만큼만 가면 0,0 되죠? 그럼 여기다 1 더했다라는 건 나머지 점들도 X좌표에다 뭘 더하면 돼요? 1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A점 옮긴 걸 A'라고 할게. 그러면 B'점 옮긴 건 뭐가 될까? 2, 마이너스 2. C' 뭐가 될까요? 6, 2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저 공식 한번 써볼까? S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AD-BC 4 빼기 빼기 12 플러스 12 8 바로 나와 안 나와? 무슨 삼각형인지 조사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나 이거 알려줬어. 좌표평면 세 점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이거를 사선 공식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선 공식. 내가 나중에 사선 공식 써 이러면 이거 쓰시면 돼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점. 그럼 P점을 뭐라고 세팅하면 될까요? A, 0.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다 Y좌표가 뭐야? 0이거든. 그러면 바꿔서 Y축 위에 있는 점 하면 0, A. 뭐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거리가 A점으로부터의 거리랑 B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대.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의 길이거든. 이거죠. 그쵸? 근데 각각 뭐가 나와? 루트가 나올 거 아니야, 루트가. 루트가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뭐 해버리자? 제곱해서 루트를 없는 걸 계산을 하자. 그래서 X좌표끼리 빼고 제곱, A 빼기 1의 제곱, Y좌표 빼고 제곱은 X좌표 빼고 제곱, Y좌표 빼고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16, 25. 그러면 A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6A 넘어오면 마이너스 6A가 플러스가 되니까 4A는 20. A 얼마? 5. A가 5니까 P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5, 0. 3번. 거리의 제곱의 합. 이거 나중에 제곱 없는 그냥 거리의 합의 최소값도 나와요.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들을 때 아 지금은 제곱의 합이구나. 알겠죠? 나중엔 제곱 없는 거.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이런 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곱의 합. 그러면 Y는 X 위에 있는 P점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점을 세팅해야 돼. P점을 뭐라고 놓으면 될까? A, A. 그쵸? A, A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AP제곱은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 이게 AP제곱. BP제곱은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 어? A에 관한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라, 이 문제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상수들은 1, 4 더하면 5, 9, 36 더하면 45. 그럼 앞에 5니까 50. 됩니까? 그러면 얘는 4로 묶으면 a제곱 빼기 6a. 그래서 1차 계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요. 그러면 4a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36 플러스 50 14.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 얼마? 14. 그럼 a가 3이면 p점의 좌표는 3,3이고 그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은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최소값이니까 요렇게 부등호. 14보다는 크다. 제일 작은 게 14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4번을 보면 여기 여러분 옆에 글 잘렸죠? 여러분 책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 파포스 중선 정리. 파포스. 예전에는 파푸스라고 나왔는데 이제 요즘은 파포스라고 나오네. 자, 파포스 중선 정리. 됐습니까? 파포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예제를 보시면요. 중점이 아니죠. 밑에 예제를 보시면.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스튜어트 정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스튜어트 정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파푸스 중선 정리는 스튜어트 정리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1대1. 스튜어트 정리는 M 대 N. 알겠죠? M 대 N. 그러면 요거를 지금 성립함을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보이래요. 여러분한테 지금 시간을 주고 이거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증명하라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 길이 설정하고 뭐 여기 A, B, C 뭐 요 2분의 A 요거는 뭐 D 요렇게 하고
이걸 피타고라스를 쓰면 답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증명도 있어요. 이해돼? 어? 자, 파푸스 중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 좌표평면이 제일 쉬워요. 항상 중점을 좌표평면의 원점으로 잡을 수가 있겠지, 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M을 여기로 잡아.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임의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A, B, C, M. M을 원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이거 연결하면 이게 중점 된 거야. 됐어요? 그러면 파푸스 중선 정리를 증명하고 싶은 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중선이 나간 이웃한 두 변. 제곱의 합은 요거 반제곱, 요거 제곱, 중선 제곱 더한 거의 전체 몇 배? 두 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세팅이야. C점을 C,0이라고 하고 C를 양수로 할게요. 그러면 B점은 중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C,0이 되겠죠? 요 길이가 C니까 얘도 C야. 근데 왼쪽으로 갔다고. 마이너스 C,0이 좌표야. 그럼 A점의 좌표는 A,B라고 하고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좌변 따로 구하고 우변 따로 구했는데 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스튜어트 정리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좌변 따로 구하고 우변 따로 구했는데 그게 뭐다? 같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좌변 AB제곱 구해보면 얘는 루트 없어지고 제곱 있으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되겠죠? AC제곱 그러면 A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라. 이게 좌변이거든.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만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 뭐가 되는 게 보여? 가운데항 2AC 마이너스 2AC가 없어지지. A제곱 몇 개? 두 개 C제곱, 두 개 B제곱, 두 개. 그래서 얘는 두 개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게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M제곱이죠. C제곱이 뭐야? MC제곱. 어? 이거 MC는 문체인데. MC제곱 아니면 BM제곱이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길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 문제에서는 뭘 쓴 거예요? BM제곱을 쓴 거죠. 증명 끝. 간단하죠, 증명? 신기하죠? 할만합니까? 네. 근데 이걸 응용하는 게 더 많이 나와, 이제 앞으로. 이거 파푸스 중선. 중선 보이면 뭘 떠올려? 파푸스 중선 정리. 아시겠죠? 요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끝났고 내분점. 내분점 공식을 해볼게요.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거의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애들이 은근히 개념을 못 잡아. AB 선분이 있어. 그럼 내분점은 AB 선분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요런 점이라고. 요런 점이 내분점이고 외분점이라는 거는 AB 선분의 연장선에 있는 게 외분점이야. 그러니까 연장선 쪽에 있는 점, 요 점이 외분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외분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건 A로부터 거리가 N만큼 가고 B로부터 거리가 N만큼 간다 이 얘기야. 이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가 M, 여기가 N. 실제 길이 아니에요. B가. 알겠죠? B가 M 대 N이 됐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외분점 이러면 외분점은 저 그림에서 어떤 의미냐면 A로부터 M, B로부터 N 가는 거니까 A로부터 외분, 바깥쪽에 있는 게 M, B로부터 N만큼 같다. 이런 얘기라고. 실제 길이 아니에요. M에는 B야, B.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의 좌표를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지. 개념이 잡혀? 그러면 요거를 수직선에서 하나만 하면 x좌표를 그대로 확장한 거 똑같은 모양으로 확장한 게 y좌표, 좌표 평면이 되는 거야. 평면 좌표의 y좌표.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제가 밥을 못 먹으면 진짜 이게 좀 심해요. 자, 그러면 얘를 증명을 내분점을 한번 해볼게요. 외분점은 똑같아. 그래서 증명은 하지 않고 공식만 알려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원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A점의 좌표를 small a, 얘를 small b라고 해볼게. 그럼 내분점 P점의 좌표를 x라고 해볼게요. 이 x를 구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지? 그러면 AP 길이는 이 좌표들로 표현을 하면 실제 길이가 뭐가 되냐면 X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좌표잖아. X에서 뭘 뺀 거야? A를 뺀 거야.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A가 될 거야. AP 길이는. X 빼기 A. 그 다음에 BP 길이는? BP 길이는 뭐가 되겠어? B에서 뭘 뺀 거야? X를 뺀 거지? B에서 X를 뺀 게 될 거야. 이게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아시죠? 여기에서 X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항의 외항의 곱부터 쓸게요. NX 빼기 NA, AN. 얘는 BN 빼기 MX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x를 구하는 거야. 얘를 1로 이항시키고 얘를 1로 이항시키면 x로 묶으면 n 플러스 n 가로 x, 얘는 bn 플러스 an 이렇게 되겠지? 뭘로 나눠? n 플러스 n.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분점 x는 n 플러스 n 분의 bn 플러스 an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n 플러스 n, n 플러스 n은 그대로 있고 크로스 곱이에요. 어떻게 곱한다고? 크로스. 그러니까 a로부터 n 같지만 m이랑 곱하는 건 실제로 b의 좌표더라 이 얘기지. b로부터 n 같지만 n이랑 곱하는 건 a의 좌표. 됐습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확장 개념으로 한번 가면 A점의 좌표가 x1, y1이고 B점의 좌표가 x2, y2인데 이 a, b를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a점 있고 여기에 b점 있는데 이걸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구나. 알겠지? 그러면 P점도 좌표 평면이니까 X좌표 있고 Y좌표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먼저 써. N 플러스 N, N 플러스 N, M 대 N이면 N 플러스 N, N 플러스 N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M이랑 곱하는 건 실제로 누구였어? B, N이랑 곱하는 거 A. 그래서 X좌표잖아 여기는. X좌표들을 M에다가 B의 X좌표, M에다가 B의 Y좌표, 그 다음에 N에다가 B, A의 X좌표, A의 Y좌표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더 놀라운 거는 이 증명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외분점 공식 있지? 외분점. 외분점은 특이하게도 여기만 빼기야. 가운데만 빼기야. 그럼 외분점 공식은 공짜지? 그치? 공짜야. 그 대신 여러분 이거 순서 지켜줘야 돼요. m 대 n이면 m 빼기 n이라고 써야 돼. 이게 1대 2면 양수 맞는다고 2 빼기 1 쓰면 이게 다 틀어져 버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갑시다. 아, 풀기 전에 만약에 m 대 n이 1대1이면 뭐가 되겠니? 중점 되겠죠? 그러면 내분점 중점 1, 1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x2 더하기 x1 2분의 y2 더하기 y1 되는 거 보여? 이게 중점 공식.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뭐야? 중점이라는 건 x좌표 두 점의 중점? x좌표 두 개 더하고 뭘로 나눠? 2로. 평균이야, 평균. 그러면 무게중심은 뭘까? 세 점 있어. 그럼 평균이야, 평균. 3분의 x1, x2, x3, x좌표 세 개 더해서 뭘로 나눠? 3으로 나누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그대로 공간 좌표로 되면 여기 z 좌표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개념 체크. A 좌표, B 좌표를 이렇게 썼네. 그치? 그러면 여기 m 대 n이 2 대 3이거든. 그러면 2 더하기 3, 2 더하기 3 이렇게 써놓으라고 일단.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밑에 가로는 더하기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쓰는 거라고? 크로스고 3.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 얘기죠. 5분의 6 빼기 6. 0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분점은 빼기라고. 여기가 빼기 빼기. 2 대 3, 2 대 4. 그럼 2에다가 누구 곱해? 3. 3에다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 마이너스 2 들어가는 건 똑같아.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분모 마이너스 1이야. 6 플러스 6. 분자 12야. 그래서 마이너스 12. 됐니? 이게 외분점. 그럼 2번.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 P점. 2번에 1번. 그러면 이렇게 쓰라고. 얘는 수직선이니까 하나만 있어도 돼.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에 누구를 곱해? B 마이너스 4. 2에다가 A점의 좌표를 곱하라고. 그럼 얘는 P 가로 3분의 빼기 4 플러스 10, 6. 3분의 6, 2가 되겠죠. 중점. 중점은 뭐가 되겠어? 2분의 2개 더하면 돼. 얼마? 1. 5하고 마이너스 4를 그대로 더하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외분점 Q는? 외분점 Q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3대 2 외분점이면 3 빼기 2, 3 빼기 2 이렇게 써놓고 3에다가 누굴 곱해? B, B점의 좌표 마이너스 4를 곱하고 마이너스 2에다가는 A점의 좌표 5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1분의 분모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 요 구한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점이 여기 있고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치? 5하고 마이너스 4. 그러면 내분점 1대 2로 내분한다라는 거는 A로부터 1 가고 B로부터 2 가는 거야. 그게 P점이 여기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Q점을 얘기를 하면 A로부터 3 가고 B로부터 얼마 간다? 2 가는 외분점이, 그러니까 AB 선분 바깥쪽에 있는 점이 요 점이 된다. 마이너스 22가 된다. 한 여기쯤 있겠지. 그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A로부터 요게 거리가 B가 3대 B로부터 2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B끼리는 뺄셈도 되기 때문에
이게 3대 2의 b를 모이면 여기 b는 얼마라는 거니? 1이에요. 1.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유의 문제들도 되게 잘 나와. 이건 b예요. 길이가 아니라. 알겠어? 그러니까 봐라. 외분점은 너희들 생각할 수 있지? 어느 쪽 선분 연장선 쪽으로 가느냐? AB가 3대 2잖아? B가 더 작지? 작은 쪽 바깥쪽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A로부터 3 가고 B로부터 2 갈 수 있겠어? 없다고. 더 멀어지지. A쪽으로는 안 가지. 근데 만약에 이게 3대 2가 아니라 AB를 2대 3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A로부터 2 가고 여기서부터 3 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그림을 이해하면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어. AB 길이 얼마니 실제로? 9지, 9. 그러면 이게 9가, 아 이게 3대 2야? 그럼 여기 1에 해당하는 게 9야? 2에 해당하는 건 18 아니야 그럼? 그럼 이게 18만큼 마이너스 4에서 더 가는 거야. 마이너스 22. 이해되십니까? 3번. 이제 좌표 평면이야. X좌표, Y좌표 두 개 하라는 거지. 1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의 X좌표, 내분하는 점의 Y좌표 두 개 다 해라 이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분은 뭐라고?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분모도 플러스, 분자도 플러스. 외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1대 2면 1에 곱해야 되는 건 B의 좌표 마이너스 3. 2에 곱해야 되는 건 A의 X좌표 2.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4죠. 그 다음에 Y좌표는 3분의 1에 곱해야 되는 건 B의 Y좌표 1. 2에 곱해야 되는 건 A의 Y좌표 4. 크로스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6. 아, 8. 3분의 9. 3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쓰고 2 쓰는 거야. 그러면 1 빼기 2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7. 여기도 똑같이 1, 4 쓰고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8 마이너스 7, 7, 7,7이네요. 이해되니? 자, 4번에 1번 내분점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개를 써요. 아직도. 선생님 분모는 3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3 써도 돼요. 근데 2대1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을 각각 구하라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습관 들이는 게 좋아. 그럼 가운데만 빼기로 하면 외분도 바로 끝나니까. 그러면 2에 곱해야 되는 건 B점의 좌표지 크로스. 그치? 그래서 B점을 먼저 쓰면 6,5. 저는 이렇게 X좌표 먼저 쓰고 Y좌표 먼저 쓰지 않고요. 나중에 쓰지 않고 그냥 B점 먼저 쓰고 A점 먼저 쓰는 게 저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이게 안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중점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2분의 9, 2분의 2, 1. 됐습니까? 그럼 외분점은? 외분점은 어떻게 돼? 3대 5로 외분하는 점 하면 어떻게 쓰라고? 3 빼기 5, 3 빼기 5, 3 빼기 5, 3 빼기 5를 쓰고 3의 B의 좌표 6,5 마이너스 5의 A의 좌표 3,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고 계산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5번
2대1로 내분하는 점 P, 외분하는 점 Q.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 한 번에 갈게요. 그러면 2대1. 그러면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쓰고 2에다가 누굴 곱해? B의 좌표 마이너스 2, 6. 1에다가 누구 좌표? A 좌표 4, 3. 그런데 외분점은 여기에 뭐만? 가운데 빼기만. 그러면 P점의 좌표 먼저 구하면 3분의 빼기 4 플러스 4 0, 3분의 Y좌표 12 플러스 3 15, 3분의 15 5 Q점 외분점은 2 빼기 1, 2 빼기 1 분모가 1이에요. X좌표 Y좌표 둘 다. 그럼 분자만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4 빼기 4 마이너스 8, 12 빼기 3 9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중점 PQ의 중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끝. 6번 T 대 1-T로 내분 쫄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쓰고 T에다 누구 곱해? 분자. B의 좌표 곱하죠? 크로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B의 좌표부터 보고 뭐라고 쓰자? 7,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의 좌표 2, 5. 근데 이게 놀랍게도 분모는 T, 마이너스 T 없어져요. 1이에요. 분자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 계산하면 7T 빼기 2T, 5T 플러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T 플러스 5인데 얘가 몇 사분면이래요? 그러면 1사분면이 되려면 5t 플러스 2도 양수 동시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5도 양수 이러시면 되겠죠. 뿔뿔이지. 2사분면이면 맞뿔 이러시면 돼요. 그럼 t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얘 넘어가서 5로 나누면 t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바뀌고 플러스 6분의 5보다 작다 나오겠죠?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t는 6분의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 답이에요. 자, 이 문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7번 AB 연장선. 아, 일단 뭐구나? 외분점이구나. 그리고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쟤는 EAB 대 B, EAB가 BC라는 거는 B를 준 거야. AB 대 BC에 뭘 준 거야? B. 그럼 AB 대 BC라는 녀석은 몇 대 몇일까요? BC에 곱해진 게 사실 1이 있지. 그럼 이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떠올리면 돼. 그러니까 얘가 몇 대 몇? 1 대 2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공통으로 있는 문자가 누구야? B잖아. B. 항상 공통으로 있는 문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B가 공통으로 있으면요. 얘는 그림을 살짝 그려서 해석을 해보면 AC를 이렇게 그려놔요. AC를 그려놓고 A로부터 B는 1만큼 간 거고 C로부터 B는 2만큼 갔구나. 그래서 B점을 찾을 수 있어. A로부터 1, B로부터 2 해가지고 1대 2가 된 거지,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AB의 연장선상에 C가 있다? 만족해, 안 해? 만족하죠. 그런데 너희들 봐라. A로부터 1, B로부터 2라는 거는요.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라면 A로부터 1,
A로부터 1 그러면 이쪽으로 가도 돼. A로부터 1, C로부터 얼마? 2. 이렇게 가도 되잖아. B점이라는 게. 그래서 얘는 그림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예요. 항상 A를 기준으로 자 봐봐. 이거 자, 다시 봐봐. 이거 나중에 혼자 풀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요거 딱 보면 공통의 문자가 뭐다? B지. 그럼 AC 선분을 그려. AC 선분을 그려. 그리고 한 번은 A 오른쪽. A 오른쪽에 C가 있게. 한 번은 A 왼쪽에 C가 있게. 알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이 말이. 됐죠? 근데 얘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해야 돼. AB 연장선 위에 C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두 개 구하면 보통 하나는 AB 내부에 있거든. 근데 얘는 둘 다 뭐예요? C가 외부에 있죠. AB 연장선 상에 있죠. 그러면 이거는 둘 다 구하셔야 돼요. 근데 둘 다 구했을 때 C의 X좌표가 뭐가 될 수 있는 거? 양수가 될 수 있는 걸 구해라 이런 얘기지. 일단 둘 다 구해볼게요. 얘 학교 서술형이면 두 개 다 답을 써야 돼. 하나 쓰는 애들은 다 틀리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문제에선 A, B를 줬죠? 뭘 줬어? A, B를 줬으니까 C 입장에서 해석을 바꿀 거야. 첫 번째 해석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바꿀 수 있냐면요. 선분 A, B를 A로부터 3 가고 알겠어요? B로부터 얼마? 2 가는 외분점이 C다. 요렇게 바꾸는 게 나아. 그리고 얘는 여기가 1 되는 거 보여? 2대 1이니까 두 번째 거? 그럼 저 같으면요. C점을 이걸 A, B를 줬지만 C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C점을 이제 AB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BC를 기준으로 하는 게 쉽다 이거야. BC의 중점이 누구다? A. 두 번째 거는 BC의 중점이 A다. 이걸로 구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 AB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C다. 그러면 3 빼기 2, 3 빼기 2, 3 빼기 2, 3 빼기 2 해놓고 3이랑 누구랑 곱해? B. A랑은 누구랑 곱해? E. 크로스 곱이지. 그래서 3이랑 곱하는 B의 좌표 먼저 쓰면 7, 5. 2랑 곱하는 A의 좌표는 0,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1분의 21. 1분의 13. 답이네요. X좌표 양수잖아. 두 번째 거 C점을 X,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BC의 중점은 BC의 중점 B랑 C를 좌표를 더해서 B가 7이었거든. 7,5.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럼 X좌표는 이게 되겠지. 이게 A의 X좌표 0이 돼야 돼. 그럼 X 얼마 나와? 마이너스 7. 답이 아니죠. 됐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도 두 번째 거도 A로부터 1, B로부터 2 가는 1대 2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찾아도 돼. 아시겠죠? 자, 개념 체크. 무게중심.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균. 그래서 얘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돼요. 3, 7, 2 더하면 10이니까 3으로 나누면 4, 1, 2, 6 더하면 9니까 3으로 나누면 3입니다. 얘 무게중심은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 2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작도법. 삼각형 있을 때 무게중심 A, B, C의 무게중심 세 중선의 교점. 이게 중점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세 중선의 교점 G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한 건데
얘는 또 b가 몇 대 몇이야? 2대 1. 기억나시죠? 요런 것들 써먹어요. 그리고 또 중점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야? 중선. 파프스 중선 정리. 파프스 중선 정리랑 무게 중심은 세트인 세트. 되게 잘 나와.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캡처를 떠났는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BC가 있잖아. 그러면 ABC를 각각 같은 비율로 가야 돼. M 대 N. 예를 들면 2대 3, 2대 3, 2대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가가지고 만드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삼각형 만들 수 있죠. 그걸 차례대로 DEF라고 하면요, 이 파란색의 무게중심과 ABC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된다? 일치.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면 ABC 점에 좌표를 줘. 그리고 뭐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각각 DEF라고 줘.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D점, E점, F 내분점을 세 번을 한다고. 한 번도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그거 나온 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무게중심 구하려고 그런다고. 알겠습니까?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ABC의 무게중심 구하면 되는구나? 이런 문제야. 아시겠죠? 자, 얘의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 0,0. 그러면 X좌표 3개 더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1 해서 3으로 나눈 게 0 된 거야. 그러면 3 곱하면 X 더하기 Y는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되겠죠? Y좌표도 3분의 X좌표 3개, Y좌표 3개 더해서 0 된 거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2X부터 쓸게요. Y 7 넘어가서 마이너스 7 되겠죠? 두 개를 뺄게요. 3X는 6X 얼마? Y는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가볍게 풀 수 있죠. 자, 여러분, 요 녀석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임의예전 P점이거든? 임의예전 P점? 그러면 P점을 X,Y라고 나와. P점을 뭐라고 나? X,Y라고 세팅을 하라고. 그럼 1번 AP제곱? 그러면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인데 뭐가 없어? 루트가 없는 거지, 제곱했으니까. BP제곱?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CP제곱, X 플러스 6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에 관한 2차, 1차를 모아볼게요. 3X제곱, 4X, 마이너스 10X, 12X, 그럼 6X 됩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은 나중에 할 거야. Y에 관한 2차, 1차식을 모아볼게요. 3y 제곱 나오겠지? Y 제곱 3개? 마이너스 6y, 2y,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2y. 자, 상수 갑니다. 상수. 얼마야? 4, 9, 4, 9 더하면 13, 25 더하면 38, 1 더하면 39, 36 더하면 75, 16 더하면 91. 굿. 그러면 X에 관한 2차식끼리 X끼리 완전제곱, Y끼리 완전제곱.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3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 3으로 묶어서 y제곱 빼기 4y 플러스 91은 가만히 놔두고 가로 안에서 플러스 1 반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4 빼기 4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3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나올 테고 3 가로 y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그러면 15가 빠지겠죠. 91에서. 그럼 얼마 남아? 76. 최소값은 76이에요. 그때 P점의 좌표 뭡니까? 마이너스 1,2. 최소값은 76. 됐습니까? 무게중심 구해봐요.
마이너스 1,2. 오! 뭐야 이거? 최소가 될 때 피점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애시당초 피점이 무게중심일 때라고 해서 무게중심하고 거리들을 각각 구해서 제곱해도 돼요? 돼요. 안 될 거 없죠. 그러면 이게 빠를까? 이거 무게중심에서 이거 각각 거리 제곱 구해서 더하는 게 빠를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 사실은 아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제곱의 합이 나올 때 AP제곱, BP제곱 요랬을 때 최소와 AP제곱, BP제곱, CP제곱 요거의 최소값을 가질 때 피점 두 개짜리는 뭐다? 중점이고요. 얘는 무게중심이에요. 좌표가 언제일 땐지는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피점이 임의의 점일 때야. 피점의 조건이 주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자유로워야 돼. 알겠지? 필수 예제 3번을 보시면요. 필수 유형 3번을 보시면 이거 선생님 중점 아닌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피점은 y는 x 위의 점이래요. 알겠습니까? 이건 조건이 있는 거라. 이런 문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피점에 조건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의의 점일 때만 제곱의 합일 때 평균이다. 그 점들에. 그러면 이거 4개 있어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4개의 평균이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도형들이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도형들이 이제 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3학년 때 배웠던 거 계속 나와. 평행사변형 ABCD라고 그러면 평행사변형 답게 하나를 그려요. 그리고 변을 따라서 알파벳을 쓰시면 돼요.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찍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가 있었죠. 그러면 요 교점을 대각선의 교점을 M이라고 하면 왜 M이라고 했을까? 제가 문체니까. 왜 M이라고 했어요? 엄마니까. 왜 M이라고 했어요? 왜 M이라고 했겠어요? 중점이죠. 중점.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이 어떻다? 같다야. 그럼 BD의 중점 뭐야? BD의 중점. 2분의 5, 2분의 7. 이거 만약에 혹시라도 2분의 6, 3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AC의 중점은 2분의 A 빼기 2, 2분의 B 플러스 3.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어차피 2분의가 다 깔리니까 분자끼리만 비교하려고. 그러면 얘 X좌표 5 되려면 A 얼마면 돼요? 7, B 플러스 3이 7 되려면 4 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11번 각의 이등분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 뭐야? 이 각의 이등분선 있으면 AB 대 AC는 BP 대 CP 기억나십니까? 또 나오는 거야. 그럼 AB 길이를 구해보자. AB 선분의 길이야. 제곱하시면 안 돼요. AB 길이는 X좌표 길이 빼고 제곱 9 플러스 Y좌표 길이 빼고 제곱 16. 우와 뭐야. 오 정수로 나오게끔 만들어놨구만. AC는 뭐 12, 뭐 13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얘는 AC는 길이가 뭐예요? X좌표 길이 빼고 제곱 36, Y좌표 길이 빼고 제곱 아 12구만 10. 그러면 이게 몇 대 몇? 1 대 2죠. 그러면 BP 대 CP도 몇 대 몇? 1 대 2. 그러면 아 P점은
B로부터 1, C로부터 2, 1대 2로 모아는 점, 내분하는 점. 됐습니까? 그래서 P점의 좌표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 더하기 2 쓰고 1에다가 누구 좌표 곱해? 1에다가 C의 좌표 곱하라 그랬지, 크로스야. 알겠어? C의 좌표 곱하면 어떻게 돼요? 7, 마이너스 3. B의 좌표 곱하면 마이너스 2, 1.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P점의 좌표는 3분의 7 빼기 4, 3. 1,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답입니다. 숙제는 끝까지 해오시면 돼요. 거기 끝까지 몇 페이지야? 236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그럼 일로 봅시다.